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보도국 조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좀 많이 쉬었죠? 쉬는 네. 동안 글로벌 증시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주말 추석을 맞아서 국내 증시는 잠시 쉬는 동안 글로벌 증시는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굵직굵직한 이슈들도 많았는데요. 먼저 세계가 주목했던 스페인은 다소 전망보다 양호한 은행권 재무건전성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14개 은행 중에서 7개 은행만이 593억 유로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요. 우호적인 결과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이번 검증 결과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의 중립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당장은 추가적인 강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전면 구제 금융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위기였던 스페인 문제가 더 우리무중에 빠지게 됐습니다. 스페인 전면 구제 금융의 불확실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주목해 보시죠. 해외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재성 재료입니다. 미국 제조업 활동이 둔화세를 딛고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넉달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려했던 스페인 은행들의 재무건전성 결과는 당초 전망보다 필요한 자본 확충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벤버네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3차 양적 완화를 반대하는 비판 세력에 칼날을 세우며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그리스 정부가 내놓은 20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긴축안에 대해 트로이카가 여전히 거부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제조업 경기가 지난달에도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며 두 달째 기준선 50선을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보다는 높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3개월 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카쿠 열도 역유권 마찰과 엔고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유로존 문제가 부각된 이후에 글로벌 제조업 경기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죠. 미국과 중국, 유럽 계속해서 제조업 경기에 관련된 발표가 있었는데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1일 뉴욕 증시를 상승세로 이끈 것은 바로 이 미국 ISM 제조업 지수의 깜짝 호실적이었습니다. 3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가다가 시장이 예상치 못한 이 시점에서 50선 위를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9월 ISM 제조업 지수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51.5를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신규 주문과 고용 지수가 좋았습니다. 이 지수 내에서 수요를 뜻하는 신규 주문 지수가 8월에 47.1에서 52.3으로 대폭 상승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고요. 수출 지수도 47에서 48.5로 올랐습니다. 고용 지수 역시 51.6에서 54.7로 개선됐고요. 또 생산 지수는 50을 밑돌면서 위축세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또 역시 49.5로 전달에 비해서는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이 미국 제조업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중서부 경기를 나타내는 시카고 제조업 지수가 3년 만에 첫 위축세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그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좋은 경기 흐름을 이어가던 시카고 제조업 지수가 50을 밑돌면서 시장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뭐 전체 ISM 제조업 지수가 좋기는 했지만 이 지역별 제조업이 여전히 부진한 만큼 확대 해석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또 1일 미국이 나오기 전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먼저 나왔는데요. 8월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50선을 밑도는 49.8을 기록하며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도 키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시장의 전망보다는 웃돈 수출하며 안심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아이러니했고요. 또 이처럼 시장에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또 중국 말고도 이날 발표된 유로존의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도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14개월째 50선을 밑도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달보다 그리고 잠정치보다도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가장 저점을 벗어나는 이제 바닥을 딛고 일어나는 국면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섣부른 기대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실업률 같은 다른 경제 지표들의 흐름과 함께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징검다리 연휴를 맞게 됩니다. 국내 증시가 쉬는 동안 저희가 짚어봐야 할 일정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국내 증시가 좀 쉼을 갖는 동안 글로벌 증시는 10월 그리고 2012년도 4분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 경기 지표 발표도 있고요. 여전히 글로벌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이슈들도 남아 있습니다. 먼저 지표를 보자면 금요일 5일에는 미국의 9월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현재 시장은 특별히 뭐 개선되지도 그렇다고 더 악화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9월 비농업 취업자 수는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11만 5천 명 증가하는 반면 실업률도 8.2%로 0.1%포인트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입니다. 먼저 QE3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의사록이 3일 발표되고요. 4일에는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이 회의를 엽니다. 뭐 당장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겠지만요. 추가 부양 가능성이 언급된다든지 이 시장에 있는 불확실성, 이 우려를 안정시키는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주목되고요. 또 한편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스페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300억 유로에 이르는 긴축안을 내놓았고 또 우호적인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한 만큼 당장의 전면 구제금융 요청의 가능성은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4일 중장기 국채 입찰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스페인 나아가서 이 유로존의 움직임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였습니다.